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희수 차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실까요? 오늘은 SK하이닉스와 석경AT 그리고 삼성물산과 대주전자재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들 좀 더 자세히 보면 좋을까요? 우선 석경AT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석경AT 같은 경우는 그 나노 기술을 기반으로 2차전지와 전기차 같은 그 산업의 그 소재를 수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나노 기술 기반 어떤 실리카 소재를 그 판매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 2차전지 관련된 매출이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영업이익 기준 2022년에 대비했을 때 60%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우선적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2차전지 배터리 기술이 고도화되고 산업이 활성화가 되면서 관련된 그 실리카 소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석경AT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된 그 소재를 해외 업체, 특히 독일 업체에 그 관련돼서 수주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유입 성장이 올해 같은 경우 가파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차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 소재도 그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5G와 6G 같은 그 소재 쪽에 그 확장이 올해부터 개화된다라는 점이 신규 사업에 진출했다는 영업이익 증가가 올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주전자 재료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응급제 공급하는 2차전지 소재 업체로서 당사 같은 경우 전일 그 캐파증설의 공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캐파증설 같은 경우는 6개월 후에 준공이 되고 바로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 올해 캐파증설에 대한 본격적인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NLCC 사업 역시 최근 들어서 그 공급자 위의 상업 구조가 이어지면서 대주전자재료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혜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